안녕하세요. 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또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벌써 22번째 대책인데요. 대책이 정말 뭐 매달 하나씩 나오네요. 아, 이게 대책인 건지 참. 저번 6.17 대책이 대출에 대한 제재였다면은 이번에는 세금으로 조지겠다고 하네요. 대책이 계속 발표가 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 저도 답답한 게 무엇이냐면요. 많이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팔게끔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팔려고 그러니까 양도세를 무지하게 때려요. 그러면 팔지 말라는 거잖아요. 안 팔아도 또 조지겠다는 거고.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임대인이나 건물주들은 뭐다 죄인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죠. 공급을 늘려주고 싶으면 차라리 팔게끔은 해줘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답답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대책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기간은 2020년 6월 23일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1년 동안 이 토지 거래 허가지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지역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에 있는 삼성, 청담, 대치동이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 뭐 주요 단지는 잠실 5단지가 들어가 있고요. 잠실 엘스나 리센츠, 트리지움 등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강남은 대표적인 곳들이 뭐 음마, 레미안 대치팰리스라든지 삼성 센트럴 아이파크 등등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서 대지지분 평으로 따지면 한 5평이 좀 넘는 5평을 초과하는 주거지역이나 6평 초과인 상업지역을 매입하려고 하면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 30% 이하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마무시하지요. 이 기간은 최대 5년 동안 연장을 할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들으냐면 경매는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매로 취득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와, 대박!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에 이 청담동에 대형 아파트가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2019 타경 2361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0-7번지 마크힐스 2단지 5층 501호예요. 이 아파트는 시세를 조사해보면 대략적으로 시세가 50억에서 한 60억 사이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물건을 보시면 501호니까 높은 층은 아니죠. 한 중간층에서 조금 저층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뭐 한강 조망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50억 이상의 시세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15억 초과 아파트는 당연히 담보대출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주택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이 청담동은 6월 23일부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곳들은 아파트를 사고 팔 때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기준은 주택이라면 토지 면적이 한 5평 정도 초과됐을 때,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6평 정도를 초과됐을 경우인데요. 뭐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대지권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려면은 관할 구청장한테 꼭 허가를 받아야 돼요. 계약 전에 말이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허가 기준은 주택의 경우에는 장군과 함께 입주를 해서 2년 동안 최소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안에는 임대를 줄 수도 팔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상가가 더 대박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내가 상가주택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 매수자는 임대를 줄수 없고 직접 장사를 해야 됩니다. 헐. 그러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되나 싶네요. 어쨌든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되면 사실은 더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핫플레이스라는 거죠. 핫한 곳. 하지만 이 허가를 받는다는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이 매물은 경매로 진행될 때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매물이지만 낙찰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세 번의 유찰이 된 매물인데요. 보시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어요. 보증금 35억에 지금 있고요.
배당 요구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매각이 된다면 낙찰자는 이 35억을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전세 보증금 35억을 떠안으면 나는 15억만 있으면 이 매물은 제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지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50억 이상의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15억만 가지면은 낙찰을 받아서 내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매의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불법은 전혀 없는 거죠. 매우 합법적으로 내가 낙찰을 받을 수 있어요. 박수 받으면서. 자, 여러분 경매의 장점을 좀 아시겠죠?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규제는 다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만 또 이런 토지거래 허가는 비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낙찰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허가를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경매의 장점에 대해서 하나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 저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매물이긴 한데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한번 체크해보셔도 좋은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노대표TV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한번 예를 들어서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매 투자라든지 아니면 빌딩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대표TV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